임금옥 BH 대표가 가맹점 상생과 사회복지시설 후원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ESG 경영에 나섭니다. BHC는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연말 ESG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한 BHC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 책임 투명 경영 분야별로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BHC의 ESG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첫 ESG 경영 실천 방안으로 1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매장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상생 지원금 78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억 원 규모의 건강검진 비용을 마련해 운영하고 우수 가맹점 포상, 장기 운영 매장 포상 등으로도 11억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옥 대표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ESG 경영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